What good is a palace of a house without you? My daring is the real reason I open my eyes to the world.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는 뭡니까? 예, 예, palace house죠. 우리가 바로 보면서 명동 중심으로 무슨 뜻인가 했을 때 궁궐, 그 다음에 집, 무슨 말일까요? 아, 궁궐 같은 집이다. What good? 뭐가 좋으냐? 그랬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? 그런 의미죠. Without you, 너 없는, 네가 없는 형용사구예요. 네가 없는 뭐예요? 궁궐 같은 집. 그랬으므로 네가 없느니 집을 꾸몄으니까 형용사구입니다. 다음. Real reason, 즉 진짜 이유가 내 사랑이다. 그대이다. My darling is the real reason. 진짜 이유가 그렇다. 다음. Open my eyes. Open이 왔네요. 뜬다. 내 눈을 뜬 진짜 이유지요. 어디에? To the world. 세상에 내 눈을 뜨는 진짜 이유. 고로 I open my eyes to the world는요. 앞에 오는 reason, the real reas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지요. 물론 I 주어가 와있기 때문에 뭐죠?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대신아 또는 뭐 휘치나 이게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자, 이번 시간에 중요한 구문은 중요한 구문은요. 거기 나와 있는 a palace of a house 즉 어나 은 플러스 명사 플러스 of 플러스 어 플러스 명사. 이런 표현은 명사의 직유적 특별용법이다. 그래가지고 A 같은 B, 즉 앞에 오는 명사 같은 다음에 of, a, an, B 할 때 그런 B. 이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문법상 그대로 애굽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면 위대한 어머님들께서 주신 위대한 여러분들의 엄마니어 언어 감각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한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? 언이 온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. 언 멍청이 같은 멍청이가 뭐야? 명사 다시 한번 바짝 언 멍청이 같은 누구? 오빠 언 멍청이 같은 오빠 언 멍청이 됐어요? 어언 멍청이 같은 오빠 어언 멍청이 한 번 더 어언 멍청이 같은 오빠 어언 멍청이 무슨 말이야? 어언 플러스 명사와 같은 어부 어언 명사 아시겠죠? 자 이번 시간에는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지. 저는 이걸 메시지송이라고 하는데요. 생각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보시다 하는 거예요. What good is a palace of a house without you? My daring is the real reason I open my eyes to the world. 네, 이번 시간에는요. 내가 세상에 눈을 뜨는 이유는 네가 또는 그대 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메시지송과 함께 영어를 익혀보는 공부였습니다.